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갔지. 엘리트. 싫어. 야, 불두개 볼까? 체력 1 하면은 엘리트 하나 먹긴 하겠다. 천둥 이도류 혈안 전투장 이도류 PP 아이고 상점이 또 나왔네. 이도류 PP로 배째 봅시다. 배째.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곤박. 폼타. 양초 PP 각을 볼까? 양초 PP. 전투 최면까지 나왔다. 여쭤봅시다. 양초 못 가져간다. 피해는 피로 달린다. 이도류 PP 덱으로 가봅시다. 뿅. 전투 최면 강화하고, 이도류 강화하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타격들 싹다 지우자. 징금 같은 거안 나오나? 전투 장비 필요 없겠다. 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종각이잖아, 이거.
수비해야 되는데 수비 카드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면 때리잖아요. 개 아프네. 무적사신 어폭. 무적이나 쓸까요? 눈피. 눈피 무적 달달하구만. 지금은 대갑 추가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물음표를 계속 보겠습니다. 수비 카드 좀안 나오나? 흘려보내기. 아, 세상에. 딱히 독쓸 필요도 없죠. 녹차입니다님 반갑습니다. 약화 거는 애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방어도 올리는 애를 잡아야 되나? 둘다 때리자면 약화 거는 애는 일단 잡아야 될것 같고. 둘다 잡으면 되네. 이렇게 안 얻어 터지려면 빨리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부적이 더불었어. 부적색 불당차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피 깎는 걸 찾아볼까? 혈류도 괜찮을 것 같고, 사혈도 괜찮을 것 같고. 진끈이나 불조약도 괜찮고. 연소 나왔네. 징끈이 나으려나? 연소는 다음 턴 봐야 되잖아. 아이, 도둑놈씨.
한대더 맞을 걸 그랬나? 돈 뺏기는 거는 어쩔 수 없지. 대신 체력을 안 뺏겼잖아. 상점 두개 보면서 두 장을 더 씌울까? 아니면 여기로 가서 엘리트 두 마리. 여기 상점 두개 보면서 두장더 지우는 게 대기 더 세지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물음표 보면서 저주 받고 여기 가서 하나 지우고. 여기로 한대 일단. 왜 무적특 뱀식물 못 막아? 징끈간 저주가 더 있어야 이게 빨리 돌아갈 텐데. 타락 참호? 흘려보내기 참호 이렇게 돌릴까? 3호 강화할 시간이 되기는 되죠. 아, 골칫거리 써야 되는데. 이러면은 0코스트가 안 되잖아. 그런데 짜잔. 쳐맞아서 0코스트가 됐네요. 네, 무적특이 또. 허미 세상에 잠깐만 갑자기 발이 참으로 되는 판인가? 딸기 전직했다. 아, 강화 안돼 있는 게좀 큰데.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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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주 잡히길 이렇게 고대할 줄은 몰랐네. 이도류 찾아서 그 다음에 씁시다. 아, 나 발이었구나. 이거는 실수네.
다리였으면은 쭉 뺐어야 했는데. 체력 여유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리 참호 강화해야 돼서 잠도 못 자. 펜축. 아니, 대신 귀여운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야, 참호 뺏긴다. 참호만 좁혀서 빨리 가져오면은 됐다. 얘는 깼네. 이돌류를 가져가? 뒤질래? 잔혹성 나와도 지울만 하겠다. 네, 몸빵 나오면 몸빵 집어도 될것 같고. 어둠의 폼 9급 사용자 이렇게 할까? 근데 어둠의 폼 진끈도 괜찮고. 어둠의 폼 9급 사용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에 글자요? 까먹음. 이제 유클이지. 아니면 포식으로 체력 좀 올려놓을까? 근데 포식각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이도류 포식으로 체력 쭉 올릴 수도 있겠다. 왕관이나 아니면 작은 집. 왕관이 약했죠. 물론 이득이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필요한 데가 아닌데. 포멜 타격 여러 번 돌리려면은 코스트가 많은 게 좋지. 왕관이나 아스트롤라베 둘다 괜찮아 보여요. 어차피 지금 타격 두 개랑 수비 하나는 진짜 필요 없는 카드라서.
근데 지금 노려봐야 할 카드가 몇개 있기는 해요. 저거 기사 아 난관극복. 난관극복 먹어야 되거든요. 무감각은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일 것 같긴 한데. 코스트 더 보자. 바리케이트가 이 코스트라서 바리 쓰려면은 코스트 아쉬울 때가 엄청 많아요. 일단 길은 여기로 확정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네요. 여기 갑시다. 이거 바리 부적 이렇게 돌리려면은 코스트가 좀 필요하죠. 피피 0 코스트 만들 수 있게 내 체력 깎는 카드도 나왔으면 좋겠다. 혈류나 사혈. 지금은 사혈이 제일 낫겠네요. 순수나 전천? 이런 거좀 찾아볼까? 왕관이었지? 다 먹자. 처먹. 가시도 먹자. 아, 드로우 불가가 막히는구나, 이런. 아, 꼬인다, 꼬여. 드로우 불가를 막는 게 좋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요럴 때는 드로우 불가 막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 60대리다. 기생충 이거 부적으로 막아지나?
아, 란드 그리즈니 본가 샀냐? 이걸 또? 기생충을 기원하는 것인가? 이제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바로 자. 보식은 알수 있겠지? 다음 턴 봐야 돼. 스파게티 한 그릇. 타이어. 제거다 잘 하죠. 이거 몸밥 약간 급해졌네. 몸밥 빨리 나와야 될것 같은데. 왕관이 심장 참호 써도 999댐 뚫어버리는 거 아니야? 어떨란가? 얘는 이제 참호 돌리면 되고. 얘는 그냥 PP로 잡아야겠다. 저주라도 조금 더 있으면은 PP 코스트 안정적으로 낮출 텐데. 부적이야. 부적을 집지 말걸 그랬나? 기생충 한 마리 분양받을 걸 그랬다.
짐과 어서 이벤트가 답인가? 전경기. 전경기 특 두 장밖에 못 봄. 아이 쓰레기 이벤트 안 없애, 안 없애? 여기서 맞고 PP 코스트는 하나 주자. 는 안 되겠네요. 포식이나 열심히 하자. 뭐야? 죽네? 야, PP 왜 이렇게 세? 잠만, 먹어야 되는데. 저걸 못 먹네. 저거는 PP 때려서 먹고. 약화 포션인데요. 파워맨님 반갑습니다. 언제 포식하냐? 이거 빨리 좀. 왜 손이 가득 찼어? 똥치네. 그냥 이거 맞자. 짜증난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 때려. 와, 영 코스트. 야, 너무 좋아. 그냥 포식 강화할 걸 그랬나? 아, 뭐 상관없지. 아, 참. 60이면 참. 그 12변 채. 어둠이는 한 마리 먹는 게 한계예요. 마지막에만 포식됩니다. 막혔어. 징끈이 안 나오네.
아니, 그나저나 몸밥 언제 나오냐? 잠깐만. 아, 얘네들 언제 잡어? 잠깐만. 야, 몸밥. 언제 잡어, 이거를? 언제 잡어? 아까 HP 1 아끼지 말고 그냥 깎았어야 돼. 아, 극혐이다. 포식 마지막에 잡은 애만 됩니다. 겸돔이. 아,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 카운터 나왔다, 어떡하지? 다음부터 1코스트니까. 여기서 한대 맞. 포식 보자고요? 피 코스트 못 낮추는 게좀 크네. 이럴 거면 문박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왕관이 문제구만. 언제 잡냐? 아, 답답해. 언제 잡지?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 몸값 없네, 몸값 돼. 몸박은 필요하면 안 나온 카드, 안 나오는 카드죠. 포식감. 이 정도는 오임 축에도 안 끼죠. 킹즈로 상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딱히 필요가 없네. 근데 심장 전하면은 그때부터는 필요하니까. 그거 아마 심장 때문에 샀습니다. 아, 둘 다 먹을 수 있었지. 약간 너무 지루해서. 불편한 거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창과 방패한테 뚜까 맞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나? 없네. 무적이 제일 낫나? 약분? 아니면 그냥 하나 지우고 넘길까?
한대 맞는 게 나았을까? 이 도료를 저기다가 넣어서 포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 근데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금강차 무강갑? 구상 무강갑밖에 볼거 없는데 손해 아닌가? 이 도료 무강갑 되긴 한다. 근데 손에 안 써, 안 써. 좋았어. 내일 또 바이올린 받았습니다. 굳이 지금 지울 필요 없죠. 괜히 방어력만 떨어져. 됐다. 이제 이돌이 피피 돌려야 돼. 나이스, 200킬 충분하다. 딜을 점점 세지는구나. 200딜은 턴 제한이요. 1턴에 200딜까지만 들어갑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거 얼마나 세지는지 좀 궁금하죠, 님들.
제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8 곱하기 15. 힘 플러스 10. 20 곱하기 15. 300딜. 미친 심장. 50힘. 오이오이 진정하라고. 72 곱하기 15딜. 야, 몇 딜이야 저게? 야, 미친 심장. 뚫리네. 버퍼 같은 거 없으면은 절대 못 막네. 3059점 하이랜더. 그 와중에 속도광. 이거 심장 안 키웠으면은 광속인데 심장 키우느라 속도광 됐다. 트니션님 반갑습니다. 빰빰 빰빰 빰빠바바바바밤빰 지스타 대시드. 아무튼 BP 대기였습니다.